네, 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 이강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습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보니까 뭐 IPO 기업 공개 시장이 무지하게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크래프톤, 네. 그것도 뭐 20조가 넘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이것도 장외에서 한 15조, 20조 가까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카오페이 네. 해갖고, 뭐, 무지무지하게 큰 기업들이 이제 뭐 7월 말, 8월 초에 거쳐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저금리 상황에서 네. 어디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동안에 IPO 하면은 대체적으로 수익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무지하게 관심이 많을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크래프톤부터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봤지만, 네. 금감원에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공모가 산정 근거를 다시 밝히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건데, 그래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제출했는데 결국 크래프톤이 월트 디즈니 그리고 워너뮤직을 이제 비교 기업에서 제외를 했고요. 예상 공모가를 10% 정도 낮췄습니다. 10%인데요. 네, 그래서 새 공모 희망가 밴드가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으로 제시가 돼서 처음에 제시했는 게 이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5만 원 정도 낮췄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가장 그이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이 과연 비싸냐 싸냐 네. 이게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시장에 보면은 뭐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이런 네네. 회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시가총액은 제일 큰가요? 예,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크래프톤의 그 희망대로 그대로 성장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 국내 게임사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 게요.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시총이 지금 18조 원이고 넥슨이 지금 일본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22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하게 되면 24조 원이 시가총액을 인정을 받게 그거는 됩니다. 공모가 기준이죠. 네, 공모가 기준 상단으로 기준 봤을 때 근데 뭐 앞서 지금까지 대형 공모주의 공모가가 희망 밴드 상단으로 결정된 것을 위로 봤을 때 크래프톤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넥슨 정도는 뛰어넘지 않겠냐 좀 이런 분석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비싸다는 의견과 싸다 그래도 낮췄기 때문에 지금 좀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2조 원이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18조 원인데 이들도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중은행보다 시가총액이 더다 합쳐야지 그 정도 수준이지 않냐 이러면서 비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 공모주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런 건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아, 그거는 이제 저도 뭐 거래소에 제가 상장 심사위원을 해봤으니까 내용은 좀 아는데요. 과거에는 이 공모가를 거래소 상장 심사할 때좀 손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도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기관 투자자한테도 수요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모를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하는 걸 받아들이자 하는 쪽으로 좀 스탠스가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IPO가 과열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전에는 따상이라 그러잖아요. 상장하면은 뭐저 상단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거기서 상한가가 한번 갖고 들어가고, 해서 따상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부터 등치가 큰 것들은 꼭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크래프톤 말고도 또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청약 일정이 쭉 잡혀 있을 텐데요. 전체적인 그 일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주 투자하시려는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달 말부터 좀 부지런히 좀 손가락을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빠른 게 카카오 뱅크입니다. 캘린더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마감이 이달 2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모가가 이제 결정이 되죠. 개인 투자자 청약은 이번 달 26일에서 27일, 그래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상장은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청약 증권사가 KB증권, 한투,
하나금투, 현대차증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그 다음인데 크래프톤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마감이 이달 27일이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이 8월 2일에서 3일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죠, 사실. 그래서 청약 증권사는 미래에셋과 NH, 삼성 이렇게 세 곳이고요. 그다음에 또 카카오페이가 바로 다음 날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요가 30일에 마감이 되는데 일반 투자자 청약이 크래프톤 청약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8월 4일부터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에 넣은 증거금으로 내가 카카오페이에도 증거금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산해서 좀 이렇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이번에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그 일정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증권사 계좌도 미리 오픈하고 이런 것도 좀 잘 자금을 맞춰야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돈을 많이 넣고 청약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균등 배정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 100% 균등 배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저도 희망이 있지 않나.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럼 균등 배정이라고 하면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은 사람이나 1천만 원을 넣은 사람이나 기본 수량을 같이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비례해서 줬죠. 예,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네. 소액을 넘는 분들은 청약을 신청을 해도 다 한 주도 못 받는,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제 그 균등 배정과 이런 비례를 동시에 하도록 했거든요. 아, 이렇게 섞어서 하나요? 섞어서 하라고 하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를 하지 않고 100% 균등으로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청약 최소 단위가 10주라고 해요. 청약 최소 단위가 10주인데 만약에 카카오페이의 공모가가 3만 원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30만 원만 넣어도 이제 최소 무조건 아무리 치열해도 한 주는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저 결정이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많이들 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도 제 친구들도 막 주변 분들도 치킨값이라도 벌자 이러면서 카카오페이는 꼭 하겠다. 좀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 분도 있더라고요. 이 카카오 측에 어떤 숨은 의도도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네, 주주의 접근이 넓어지면 그만큼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자기들의 고객의 접근이 넓어지는 거니까 회사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이겠네요. 아, 네.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다. 아니죠. 훨씬 더 전략적인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보면 IPO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잖아요. 지금 모양으로 보면. 네네. 그런 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이제 카카오뱅크는 지금 시가총액이 뭐 16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금융 지주 회사보다 높은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과연 정당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카카오뱅크는 이제 뱅킹 업무밖에 안 하잖아요. 네네. 가장 심플한 뱅킹 업무. 그런 면에서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의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재밌겠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이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